어디 있어요? 물도 먹이고 밥도 먹였어요. 지가 살 의욕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지가 여기 차로 왔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피부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짝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전부 다 비어있더라고요. 그냥 피도 나고 막 냄새도 나고 했기 때문에 강아지 그 털 타는 냄새. 이렇게 막 다 불로 끓었어요. 이렇게 이게 다 불. 어쩌면 이렇게. 발. 아무 말을 안 해. 아무 그게 없어요. 애가 끙소리도 안 하고. 하물은 무서워서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좀 깽깽거리기라도 하면 좀 덜 하겠어요. 이제 어제도 주사 맞춰주고 오늘도 맞춰주고 병원에서는 항생제하고 그냥 진통제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자. 응. 이걸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는 모르겠네.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네. 아니 어째 이렇게 다쳤지? 부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뒷다리나 이거 정말 뭐라 이거 할 말이 없네.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 접해봐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참 예측하기 어려워요. 진짜 여기는 완전히 거슬렸는 게 그대로 보인다, 그렇죠? 완전히 거슬려졌네. 가장 큰 숙제는 역시 내 다리입니다. 이미 보는 바와 같이 발바닥의 젤리 부분들이 화상에 의해서 거의 다 손상을 다 입고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기관지라든지 구강 안에 걸림이 전혀 없다, 그렇죠? 화재 현장에서는 이러한 주변에 걸림이 아주 미세하게 호흡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걸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 걸림들이 전혀 없다는 것들은 얘가 큰 화재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마도 얘가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는 이게 뜨거운 상황이 오니까 저절로 눈을 감고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 아이라인 주변의 털들이나 피부는 화상을 덜 입었거든요. 오랫동안 보살핌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 사상충도 감염되어 있는 상태고, 영양적으로도 또 이제 심장의 기능들도 나쁜 상황으로. 피도 나고 막 냄새도 나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 이게 멀리서 그랬다면 아마 여기까지 못 왔겠죠. 상처도 그렇고 이 개 자체도 지금 처음 봐요. 이제 이거 놨더니 처음 보일 거 아니야. 처음 봤어요, 저것도. 그치? 모두 참 안 됐다, 그치? 전체적인 피부가 넓은 부위에 걸쳐서 화상을 입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부위는 심하고 또 특정 부위에는 부분적인 화상이 발생했고 국소적으로 화상이 있었다는 건 뭔가 인간의 인위적인 그런 효과로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려면 이제 그냥 화염이 훅 하고 지나간 게 아니고 계속 몸에 화염이 유지가 됐었다는 거거든요. 국소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그런 화상 부위를 봐서는 인화성 액체, 비발이나 신호 같은 게 가장 유력한 쪽으로 볼 수 있죠. 이발류가 붙은 상태에서 불이 최초의 화염을 이제 라이터 불이나 갖다 대게 되면 그냥 거기는 하나의 불덩이가 됩니다. 수면처럼.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불덩이가 되었다가 그 유전기가 타고 난 뒤에 모든 부위가 계속 불에 타게 되죠.
처음에 불이 붙을 당시에는 짧은 순간 화염에 휩싸이지만 그 시간 이에는 인화성 액체가 묻은 부위가 더 오래 타기 때문에 지금 화재 개처럼 화상 부위가 깊게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인위적으로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